저희가 2시 20분 기자회견인데요.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이 지금 다 오셔서요. 발언자분들, 참석자분들. 네. 저희가 그 주가 조작 허위 경력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받고 있지 않은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수사를 계속 촉구해 왔고요. 지금 검찰,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히자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던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촛불행동이라는 저희 단체고요. 저희가 각계 단체들에 제안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사회대개혁지신네트워크, 민주시민기독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김건희 씨 논문 검증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비대위, 전국사무국민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평화어머니회, 구봉기생활경제연구소, 촛불완성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기자회견이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시고 소개해 주신 의원분들이 10분 계십니다. 김우겸 의원님, 최강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이 열 분께서 함께 소개 의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들은 적극 환영하고요. 관련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특검법을 발의한 대표 발의하신 김용민 의원님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을 때 봐주기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검을 통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라 라는 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헌정사에서 있어왔던 특검이었습니다. 물론 특검의 성공과 실패 여부들은 그 뒤에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긴 했지만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죠. 게다가 실제 봐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될 만큼 봐주기 행태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음이 그런 의혹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검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된 것이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분들, 우리 김용민 의원님, 비롯해서 이용빈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그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지연설 발언을 우리 김민용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그 사회대결 지신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대표해서 이우정 교수님 그리고 그 본부장 비리 관련한 그 고발 조치를 수시로 또 전담해서 또 제 일선에서 하고 계신 이재일 변호사님 모셔서 관련한 그 입장 말씀 좀 들어보고요. 또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기자회견 낭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촛불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이렇게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아닌가 합니다. 기만이 일상이고 습성인 권력인가 하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져도 계속 거짓말로 덮으려 합니다. 자신들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도함의 출발에는 한 조작 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취해 부를 쌓아온 삶은 우리가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외입니다. 그 이름은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사건 조작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법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를 짓밟는 일을 선도하거나 막지 않는 정부는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서슴지 않는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는 존재할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치의 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법치, 국민의 주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 권력일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판가름해낼 것입니다. 발의가 통과로 국민이 가진 위력을 명확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인 서울대학교 의정 교수입니다. 일단 허위 경력과 주가 조작이라는 일반인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죄목이 현재 대통령 부인에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력에 더해서 그러한 경력의 밑바탕이 되는 학위 위조도 많이 눈에 보이죠. 제대로 된 석사학위도 아닌데도 자기가 서울대 경영대에서 석사를 받았다든지 뭐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이 국민검증단이 상세한 내용은 발표하겠습니다만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 모든 것이 표절과 그리고 대필 의혹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낱낱 따로 떨어진 이러한 허위 사실이 사실 들여다보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권은 자연스레 김건희 씨가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국민대와 연결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가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검찰 권력 또 언론 권력, 또 청와대 권력, 그리고 사학 권력까지 하나가 되어 비호하고 엄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 때 그것을 수사했던 이조차 소위 김건희 씨가 평소 얘기하듯이 오빠 이름으로 또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된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은폐에 대해서 특검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단순한 주가 조작이나 경력 위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탄탄한 권력 비리에 대해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 이재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그 본부장, 이른바 본부장 사건 관련해서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씨는 앞서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허위 경력, 상습 사기 고발 사건, 그리고 7시간 녹취록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이 그 하나둘씩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 양평 공공지구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했던 건 이외에는 대부분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이고 앞서 김용민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로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할 충분한 요건이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그 일단 허위 경력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니까 간략히라도 말씀을 올리자면 그 허위 경력 관련해서 경찰은 상습 사기로 저희가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상습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경찰이 드는 이유가 한 개의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에 걸쳐서 그 각각 다른 방식의 수법을 썼다. 이런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이거야말로 경찰이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습 절도범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여러 집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집을 털 때 A라는 사람의 집에는 그냥 일반 열쇠가 있을 수 있고 B라는 사람 집에는 그냥 마스터키가 있을 수 있고 C라는 사람 집에는 지문으로 이제 출입을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그 상습 절도범은 각각의 집마다 각각의 다른 방식을 써서 집에 침입을 합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림 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이르기까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원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비전임 교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다른 방식의 채용 요강이 있기 때문에 그 채용 요강에 따른 각각의 방식의 서류를 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허위 수상 이력, 그리고 허위 경력, 그리고 허위 학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가 문제가 됐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했죠. 경찰 말대로 그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면 최초 한림성심대에 했던 대도초등학교 근무 관련된 서류를 나중 국민대 서류까지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바보죠.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채용될 수 있는 그 서류들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섯 개 대학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대학이 있다면 그래 상습성을 좀 다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섯 개 대학 전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경찰이 상습성이 없다고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은 대학 하나가 이제 국민대. 국민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제 업무방해나 이제 문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그 7년이라는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10년 사기는 10년인데 사기 부분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부당한 것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봐주기 수사를 한 부분이 뭐냐면 업무방해자 같은 건 계속범입니다. 계속범이기 때문에 국민대에서 근무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된 범죄이기 때문에 2016년에 부터 공소시효를 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6년부터 7년을 더한 2023년에 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경찰 논리에 따라서도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경찰처럼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충분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안양대 같은 경우에 거기는 2015년 1학기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 이제 8월인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1학기이기 때문에 아직 오늘이 1학기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1학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를 이제 보면 서면 조사로 가름하고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자체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가 국민대나 이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서류를 성실히 제출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 자체가 김건희 씨 채용 당시에 면접 절차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의 주장을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피해자가 이 허위경력 상습사기 고발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이죠. 대학은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같이 채용 요강을 보고 지원을 했던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듣게 된 학생들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국민대,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연관됐다는 이 국민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그 사람들 하는 말만 믿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특검이 답이다. 저희가 그 계속 7시간 노출록부터 이렇게 여러 이제 불송치 결정서를 받는 즉시 이제 이의 신청서들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 적어도 이 종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해서 허위경력 상습사기 고발 사건들은 전체 본부장 비리 관련해서는 그 의혹 사건들은 특검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지 진실이 밝혀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천인공노할 주가 조작 그리고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의 본부장과 비리 집단을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그리고 경기남부청이 연속 고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왜 그렇게 끝까지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인데요. 제가 직접 고발인 조사로 저를 고발했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던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의 송방섭 경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평군청도 압수수색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건 너무나 명백한 불법 부동산 투기요 개발부담금을 유일하게 면제받은 사례고 당시 양평군소가 지금 현 김성규 국민의힘 의원이요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시절에 둘이 폭탄주까지 먹어가면서 아주 친했다는 것까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김성규 의원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범죄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상당히 수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최은순도 김건희도 김성교도 누구도 소환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세상에 송밤석 경위만 콕 집어서 그 사람이 전화로 초청을 받았고 그 사람은 또 그걸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언론에는 뉴스버스 언론에는 A경이라고 나오는데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송방섭 수사 책임자였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결국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집권하자마자 취임 첫날부터 국정농단 수사농단을 저지른 것입니다. 수사 책임자에게 왜 전화했겠습니까? 비교적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을 초대한다는 것은 압력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한테 협력하면 고속 승진이 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경찰을 장악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찰은 믿을만 하니까. 하지만 하도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 내세울 믿을 사람 없으니까 대검차장 이원석을 승진시키고 경찰은 이상민을 내세워서 경찰국 만들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수사 담당이랑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줄줄이 무혐의 나오고 급기야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 취임식 콕 집어 초대한 것까지 환인해. 그래서 끝까지 취임식 명단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타겟다는 거짓말까지 기자들과 국회들에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명단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 송방석 경위란 분도 해안부의 초청 명단 공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김민웅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주가 조작과 경력 상수하기와 부동산 투기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비유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김건희 특
특검으로 김건희 씨가 기소되는 걸 넘어서서 그를 비유하고 은폐했던 이 권력의 핵심들, 윤석열 등 포함하여 퇴진까지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지금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를 시작했고 다수의 언론이 그동안 보도를 안 했는데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인들께서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분노와 대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 책임자까지 콕 집어 초청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께서 추적 보도해 주시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많이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연구소 구분계 소장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김건희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초청부터 청와대 이전, 관저공사, 대통령실 운영,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의혹들에 국민들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은 국가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씨의 대선 이전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공정과 상식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래고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고 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며 사회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병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저질 범죄의 진상이 금언되고 해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민주당과 야당들은 김건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십시오. 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셋, 검찰과 경찰은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이 자신들의 적극적 직무 유기에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법안 진행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우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민주시민기동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재단 구봉기생활경제연구소 촛불완성연대 김건희씨 논문검증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평화어머니회 이상입니다. 예, 함께 그 기자회견 끝까지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분의 우리 소개위원분들하고 여러 단체들하고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단체분들, 우리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외에 주신 우리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보도자료를 앞에 배치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특히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밖에서 잠깐만 얘기 좀